잘 들리시나요? 아, 오늘 캠을 켜야 되나? 굉장히 더러운데. 약간 이 세상 지저분함이 아닌데. 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라고 말하기도 되게 좀 뻘쭘할 정도로. 시작한 지 한 3분 정도 됐는데 두 분 계시네요. 두 분. 아, 어서 오세요. 참 그런 것 같아요. 방송을 저 정기적으로 한다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라는 거를 참 세상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방송하다 보면 계속. 매일 방송을 하는 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지 않은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방송하는 거 2시간 정도. 근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방송을 지금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했죠. 얼마나 했나. 저희 채널이 지금 만들어진 지가 언제부터 만들어졌냐. 정보 이제 2017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2년 됐죠. 나름 이제 오래 됐다면 오래 된 거고 적게 됐다면 적게 된 건데 어디 가서 명함은 못 내밀죠. 그죠? 유튜버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고 그렇게 말할 생각도 딱히 없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방송 봐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방송 켜놓으면은 일단 제가 집중이 잘 되는 것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에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슈가 몇 개 있습니다. 이슈가 몇 개 있어서 그거 소개를 좀 하면서 진행을 좀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일단 바로 화면으로 넘어가 보죠. 아우, 뉴은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게 좀 안 키다가 키면은 그동안에 왔던 알람들이 이렇게 확 와요. 근데 하나 못 오라고 하나. 아, 요즘 근데 던파를 할 그게 안 나더라고 힘이. 자, 오늘 이슈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정도 있는데 일단은 누드크로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연남동에서 하는 누드크로키 다녀왔고요. 굉장히 이제 좀 충격 적이었어요. 나름 제 안에서는 어떤 점에서 좀 충격이었냐면 일단 누드크로키는 한번 해봤어요. 경험을 한번 해봤었고 처음 했었을 때가 중학생 때였으니까 굉장히 오래 됐죠. 그래서 안 해본 거나 뭐 거의 다름없는 그때는 뭐 크로키의 느낌도 그래도 크로키 엇비슷하게는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은 그래도 이제 그때는 뭐 제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지도 않았었고 그냥 이제 미술학원 친구 따라갔다가 친구 따라간 미술학원에서 이제 되게 우연찮게 좋은 기회로 누드크로키를 진행을 해주셨고 사실 학생들 그것도 이제 중학생들이 있는 학원에서 모델로 갔겠어요. 누드크로키를 잘 안 시켜주잖아요 원래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켜줬다라는 거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음에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이번에 갔었던 누드크로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동안 제 안에 크로키라는 이미지는 약간 그런 거였다고 생각해요. 좀 뭐랄까 조금 더 그냥 그대로 그리는 거 그대로 그리는 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제 나름대로는 나름대로 좀 다르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렸었던 것 같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나름대로의 좀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고 다른 사람들 거를 막 이제 공유하면서 보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저는 항상 이제 크로키는 연필 혹은 볼펜 정도로 진행을 했었으니까 굉장히 딱딱해질 수가 있었죠.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모이신 분들 보면은 이제 되게 다양한 도구들로 하시더라고요. 사인펜으로 하시는 분도 있었고, 뭐 파스텔, 뭐 파스텔이나 뭐 뭐야 목탄 이런 거 가져와서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붓 같은 걸로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붓펜 뭐 이런 거 쓰시는 분들도 있었고, 해가지고 정말 이제 그 본인만의 그 느낌, 개성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크로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누드 크로키는 좋아요. 항상 누드 크로키는 좋아요. 굉장히 그 생동감이 있는 피사체를 앞에 놓고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드문 경험이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했다시피 그림이라는 건 결국에는 뭔가를 놓고 보면서 그 진행을 해야 뭔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근데 이제 그냥 단순하게 화면에서 보는 사진 뭐 이런 것만으로는 그런 거를 좀 체험하기가 좀 힘들죠, 아무래도. 그래서 굉장히 좋은 체험을 하고 왔었고, 이제 뭐 서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뭐 기회가 되시면은 뭐 찾아서 제가 뭐 주소를 알려드리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꽉 차 있더라고요, 자리가. 그래서 관심, 그 누드 크로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네이버에 생각보다 은근히 많이 나오더라고. 은근히 많이 나오더라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사실 모델료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누드 크로키는 모델료가 항상 비싸. 그리고 남성 모델이 없잖아요, 많이. 그래서 그런 좀 이제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스터디 카페 같은 거를 가입해 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죠. 아무튼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아주 굉장히 짜릿했죠. 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기분이 들었고, 그다음에 남의 그림을 보면서도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을 수 있었던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얘기하면서 하니까 레이어를 요 레이어에다 해야 되죠. 아, 그리고 이제 소식 두 개 있다고 했었죠. 나머지 하나 소식은 제가 이제 코미케를 가잖아요, 그죠? 이제 다음 이번 주죠. 이제 4일 앞인데, 4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왜 사이트 체스트가 보이나요? 그러게요. 아무튼 이제 코미케가 4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아직 제 손에 코미케 티켓이 들려있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왔더라고요. 티켓이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전화를 해봐야죠. 문의 전화를 내일 아마 해볼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이 소식을 이번 주에 들어가지고, 네, 아무래도 이제 일본에서 우편으로 주다 보니까 이제 대리인한테 맡겨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안 와버리니까 좀 많이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잘못하면 진짜 들어가지도 못할 수 있는 상황, 혹은 그냥 일반 참가자들이랑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남아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나쁘기도 한 게, 좋은 거는 일단은 부담감이 확실히 사라지긴 했어요. 뭔가 더 큰 일이 닥쳤기 때문에 코미케에 이제 창작 그림으로 나간다라는 그런 부담감은 확실하게 없어졌고, 대신 더 큰 무언가가 이제 들어왔죠. 더 큰 걱정이, 아예 내 그림을 보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걱정이 하나가 들어왔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연결이 되겠죠?
있는 게 하겠죠. 그래도 일반 종이보다는 좀 두꺼운데, 그러니까 약간 좀 코팅되어 있는 종이예요. 그래서 종이가 이런 종이가 와요. 큰 종이가 하나가 크게 와서 여기 이렇게 여섯 갈래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부스 입장 티켓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 개, 한 부스당 한 서클당 세 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는 둘이서 가니까 하나가 남아요. 하나가 남는데, 이번에는 이제 하나가 남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는 이제 기괴한 상황이, 금식 기간이 끝났다고요? 그동안은 금식 기간이었다는 소리네요. 콜라 얘기하시고 막 그러시더니,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금식 기간에 콜라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 중이고, 다음에 어디 커뮤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커뮤를 뛰고 있습니다. 절찬 뛰고 있는 중이고, 또 오랜만에 뛰니까 재밌더라고요. 한 6개월에 한 번씩 뛰는 것 같아. 커뮤의 가장 좋은 점은 역시 이제 창작 캐릭터를 그릴 수 있다라는 거랑, 다음에 상황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상황 표현하는 능력도 같이 기를 수도 있고, 일단 낙서를 많이 하게 되니까, 가볍게 그리는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되니까 훨씬 더 마음은 좀 편해지죠. 대신 제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걱정이 너무 많이 된다. 어떡하냐. 제 케이브요. 제가 케이브 잘 못하는 편이긴 해요, 사실. 네, 제가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나쁜 캐릭터나 이런 애들을 잘 못합니다. 흑막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편이라서. 그런 거 신청은 단 한 번도 안 해봤고, 당연히. 커뮤도 거의 일상계 커뮤를 많이 뛰는 것 같아요. 이번에 되게 오랜만에 대립컬을 뛰어서. 시리 대립은 단 한 번도 안 뛰어봤고요. 네, 시리 대립은 단 한 번도 안 뛰어봤는데, 이번에 시리 대립이에요. 그래서. 기념으로 받고 있는데, 저 호박죽 못 먹어요. 되게 뜬금없는데, 저 호박죽 못 먹어. 호박죽을 먹으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뛰고 있습니다. 뭐? 뭐라고? 지갑이 왜 충전돼? 나 구매한 적이 없는데? 플스엔 이거 자동으로 결제가 되나요? 원래? 뭐야? 플스엔 이거 자동으로 결제가 되나요? 원래? 나 좀 당황스러운데 이거.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풀센 결제를 안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제 다음 달이면 나오잖아요. 그분이 오시잖아요, 그죠? 에이스본.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다음에 10월 일정은, 9월은 딱히 이제 뭐가 없고요. 이제 KK, 카미키타켄 님이 내한을 하시더라고요. 9월 4일인가요? 3일인가요? 아, 근데 아니, KK 정도면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편에 속하지 않나요? 한국에서? 아니, 한국에서 KK 정도면은 인기가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지 않나요? 좌석을 보니까 하나땅 콘서트 의 거의 뭐 5분의 1? 한 100석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보니까. 제 트위터를 아직도 모르세요? 아, 그래요?
제 트위터를 그렇게 안 알려드리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카미키타 켄이라고요? 아, 인지도가 좀 낮은가 봐요. 아시는 분 혹시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카미키타 켄을 안다 가수입니다. 제 최애 가수예요. 최애 가수. 아, 되게 유명하지 않나? 아, 심지어 공식 오피셜 채널 가보시면요 한국 사람이 더 많아요. 아, 진짜? 캐릭터 체인지 미치겠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되게 유명하지 않나? 아, 근데 자리를 한 100석 이렇게 잡아놨더라고. 그래서 어, 왜 이랬죠? 왜 그랬을까? 참 궁금하네. 그거 참. 이렇게 조금 잡아서 좋을 게 별로 없을 텐데. 네, 내한한데요. 아무도 몰랐죠. 지금 시국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달인가 전부터 나왔었을 거예요, 아마. 그 신곡 이번에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아니고 6월쯤인가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때 홈페이지가 열리면서, 신곡 앨범 홈페이지가 열리면서 아마 정보가 떴었던 걸로 기억해서. 9월 4일인가 3일인가? 그 오피셜 채널 가서 신곡 밑에 댓글 보시면은, 그러니까 신곡의 더보기란 클릭해 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신곡 제목 뭐였지? 이번 신곡을 많이 안 들어가지고. 저 신곡 나온 지도 몰랐어요. 아니, 그니까 되게 뭔가 활동을 굉장히 막 이렇게 화려하게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김님이. 참 대단한 것 같아. 오피셜 채널도 가보면은 구독자 수도 별로 없어요. 이번에 투빔이네요. 투빔. 1개월 전에 플레이어? 이것도 뭐 하나 나왔네. 아, 플레이어는 들어봤던 것 같다. 아무튼 한 달 전쯤에 나왔었던 것 같아요. 한 달 전쯤에 그 공지가.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었죠. 굉장히 어, 색깔이 이렇게 나온다. 아, 그래요? 밝게 나오네. 아무튼 굉장히 대한 소식을 뒤늦게 알고 많이 당황했었죠. 많이. 진짜 거의 뭐 팬서비스 차원으로. 많이 안타깝죠. 보면은 한국 노래방에도 되게 많이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참 애창곡인데 노래가 어려워서 그렇지.
노래 템포가 굉장히 빠르고 가사도 굉장히 막 투다다다다다 나오는 편이라서 노래 많이 안 들은 사람이 부르면 굉장히 어려울걸요? 뭐 아마테라스라든지 뭐 달이 아름다워 이런 노래들 막 일본어를 막 두다다다다다고 발사하는 부분이 항상 있잖아요. 그리고 블루타운부터는 그냥 대놓고 노래를 어렵게 하던데 그냥. 그러니까 애초에 믹스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가성진성 넘나드는 음역대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보통은 가성진성을 넘나들면서 그럼 이제 막 가성 바꾸고 진성 바꾸고 막 이러면서 부르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님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음은 그래도 음은 부르더라도 가사가 안 되니까 이게 노래방 그 가사를 봐도 그냥 막 두루루루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전 기본적으로 노래를 할 때 가사를 보고 부르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에요. 네, 집중이 안 되잖아. 가사를 보고 부르는 걸 굉장히 극도로 싫어하는 편인데 익숙해지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개캐논은 이번에 여행이 굉장히 짧아요. 1박 2일 일정이고 여행이라고 하기도 좀 민망하죠. 네. 이번에 가는 건 절대 여행 수준은 아니라서 까지 말하시니까 아이고님 노래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궁금한데. 그러니까 사실 뭐 노래를 카피하는 거랑 단순하게 따라 부르는 거랑은 좀 다른 영역이니까요. 저도 2월달에 샀던 것 같아요. 비행기 티켓을 2월달쯤 사서
좀 다시 새삼 느끼는 거지만 집중을 하면서 방송을 한다는 게 정말 정말 힘든 것 같아. 아우, 어서오세요. 초밥집? 초밥집은 오사카에 있어서 도쿄 일정 중에는 못 가죠. 도쿄에? 글쎄요. 제가 이번엔 정말 오다이바 근처에밖에 안 있을 거라서 정말 말 그대로 여행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여행을 갔다 올 거라서 그냥 비즈니스 차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근처에 있는 뭐 집 있으면 뭐 맛집 상관없이 그냥 들어갔다가 나올 것 같은데. 일본 여행을 좀 오래 갔다 오면은 많이 갔다 오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맛집 이런 거 찾아서 간다기보다는 맛집은 약간 그냥 정보죠, 정보. 그냥 단순하게 찾아서 그냥 아 이런 집도 있구나 정도 찾는 거. 보통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요. 아무 데나 들어가고 다 주세요. 프리코네. 뭐라고? 야키소바 페코리트 페코리트용 1인분은 산을 갖다주나요? 아, 이번에 수페코를 한 번에 뽑았기 때문에 한 번은 아니고 30연차긴 한데 30연차를 무료로 했었기 때문에 저는 성공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하하. 저는 굉장히 뿌듯하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실 가짜 게임은 약간 이런 맛에 하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뽑는 맛. 그랬을 때 약간 그 통쾌함. 아, 근데 이렇게 띄워놓고 그리면 모자긴 줄 알더라고 사람들이. 끄고 그릴게요. 사람들이 모자긴 줄 알더라고. 아, 아닙니다. 필름을 바꿔야겠어. 중간에 막 뭔가 스크래치가 되게 이상하게 나 있어요. 되게 연필 선 같이 나 있어서. 45,000개 정도면 그래도 무난하다고 생각해요. 뭐 저쪽 옆 동네는 뭐 얼마였죠? 1,300만 원? 그게 게임이야? 1,300만 원? 그게 게임이야? 1,300만 원. 그 기자 간담회에서, 아니 그 유저 간담회에서 뽑겠냐고 질문했다면서요. PD님이라면 이 돈 주고 뽑으실 건가요? 이러면서.
진짜 웃기던데. 여자들이 유머를 알아. 너무 급조된 간담회였어서 뭐 유저 의견도 되게 뭐 이상한 의견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도 했는데 한 8시간 했다면서요. 모르겠어. 보면 게임은 잘 만들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에픽세븐이 뭔가 게임 이름을 말해버렸는데 그 게임이라고 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제 앞에 말했던 건 잊어주세요. 그 게임이 약간 표방했던 게 애니메이션 같은 게임 약간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애니메이션 컷신 이런 거 막 넣고 그죠? 근데 그거 나오고 이제 프리코네가 나와버렸잖아요. 그죠? 약간 명함도 못 내밀게 돼버리는 거지. 약간 느낌이 프리코네 정말 애니를 갖다 넣어놨으니까 퀄리티도 훨씬 좋고. 그 게임이 약간 프리코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프리코네 새로 업데이트를 했잖아요. 2.0으로. 근데 너무 좋던데? 전에 불편하다고 생각했었던 게 싹 다 개선이 돼서 일단 제일 좋았던 게 저는 사실 2.0 업데이트 공지가 올라오기 전까지 결과창을 누르지 않으면은 누르고 있으면은 빠르게 스킵이 된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누르고 있으면 빨리 스킵이 된다며. 근데 이제 그걸 모르고 있었죠 저는. 근데 이제 그거 없이도 빠른 스킵이 되고 아예 결과까지 다 보여주잖아요 창에서. 얼마나 갓게임이야. 아니요 하세요. 프리코네 돈 한 푼이라도 안 지르 자신 있으시면 하세요. 근데 프리코네가 은근히 돈을 안 질러도 괜찮은 게임이라서 어느 정도 열심히 하겠다 이러시면은 그 뭐냐 월정액으로 지르는 게 있잖아요. 그 얼마죠? 4,000원, 7,000원이었나? 아무튼 그 정도만 살짝 쿵 한 달에 한 만 원 정도만 투자한다 정도 생각하고 그거 있으면은 생각보다 버틸만해요. 예, 흑우패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고 과금도 안 해도 예, 열심히만 하시면은 사실 전 이렇게까지 보석을 많이 줘도 되나 싶었었거든요 사실. 예. 유료 재화를 이 정도까지 퍼줘도 되나? 약간 이런 정도까지 생각을 했었어. 저는 진짜 되게 초반에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후반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아마 되게 편하실 거예요. 이게 아레나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유저 PVP예요. 유저 PVP인데 보면은 이제 랭킹이 계속 올라갈 때마다 랭킹에 따른 보상을 차등 지급을 해줘요. 올라갈 때마다 랭킹을 몇 찍었다 그러면은 랭킹 몇 당? 랭킹 1당 뭐 몇 주에 이런 식으로 주는데 그거 다 받고 나면은 만 몇 주에 주지 않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암튼 1만 티라고 있어요. 1등 만지고 튀기. 근데 이제 보통 1등을 딱 단 사람들은 무장 해제를 딱 해주죠. 착해 사람들이. 프리코네요? 화초 키우기 게임? 나만의 아름다운 화초를 키우자 약간 이런 느낌? 전자 화초 키우기 게임? 처음에는 약간 컨트롤 막 하고 이런 재미가 있었는데 그냥 다들 자동 켜놓잖아요 그죠? 오토 그냥 켜놓고 다들 오토 켜놓잖아요? RPG긴 한데 RPG가 아니에요. 그냥 스킵 돌리고 숙제하고 매일 커가는 캐릭터들을 보면서 흐뭇해하기 정도? 그게 약간 프리콘의 거의 유일한 컨텐츠죠. 그래서 이제 뭐 아는 분이 있으면은 이제 클랜 같은데 껴달라고 해가지고 클랜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약간 전우애를 느끼고 그런 것도 좀 있죠. 재밌어요.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직까지 이렇게까지 오래 가짜 게임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보통 가짜 게임 시작하면 한 달 정도 하고 안 하기 때문에. 일단 사실 클랜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래 잡고 있는 데까지는. 클랜 분들도 다 좋은 분이시고. 저 아직 못했어요. 오늘 될걸요? 지금 90개인가 뭐였던 것 같은데. 저는 딱히 과감을 많이 안 하고 플레이를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사이게임주류는 과금을 안 할수록 행복합니다. 내가 정말 게임 정도의 과금은 돈 한 1,000만 원 정도까지는 뭐 그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사람이면은 괜찮습니다만. 근데 프리코네는 딱히 뭔가 가차에 대한 그런 뭔가 압박감 이런 것도 딱히 없고요. 일단은 노력하면 확실하게 다 딸 수 있어요. 그건 맞는 것 같아. 프리코네만큼 노력을 하고 싶게 만드는 게임이 가차 게임 중엔 딱히 없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프리코네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뭔가 신경을 무과금 유저를 신경을 좀 써준다 그래야 되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진짜 약간 소전도 굉장히 소전이나 이런 것들도 코레류 게임들도 보면은 굉장히 혜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무과금 유저한테 혜자다 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약간 그런 류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들더라고. 좀 하고 나니까. 근데 프리코는 약간 적절하게 이제 보상도 주고 성급도 빨리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한정적이긴 하지만 좀 낮은 성급인 애들이 5성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달라지기도 하고 느낌이 그런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은 이게 뭐죠? 아 그리고 보컬학원을 제가 다시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네, 드디어. 드디어 박효신 노래 레슨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허락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사실 취미라서 뭐 허락하고 말고도 딱히 없기는 한데 약간 그 뉘앙스가 있잖아요. 하실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그리고 저도 이제 인정을 하는 부분이죠. 아직 못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해보죠 이런 뉘앙스로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고행길밖에 안 남은 거죠. 연습을 엄청 많이 해야 되는. 박효신처럼 부를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 당연히 없는 거고. 인생을 바쳐야 된대요. 그냥 갈아 넣으면 된대요. 인생을 걷다가 노래했다가 인생을 갈아 넣으면 그렇게 부를 수 있대요. 물론 이제 거기에서도 재능이 좀 갈린다고 합니다. 선천적으로 뭐 얼마나 성대가 잘 붙냐, 얼마나 잘 늘어나냐. 박효신 진짜 웃긴다. 엘소드. 엘소드는 하다가 재미를 못 찾아서 접었어요. 엘소드는 하다가 무슨 재미인가 싶어서 접었어. 사실 엘소드는 거의 캐릭터 보는 재미잖아요, 그죠? 게임이 재밌다 이런 거보다는. 캐릭터를 보는 재미에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저도 막 요즘 차트에 올라오는 노래들은 잘 모르는데, 박효신 신곡 냈다 이러면 들어보고, 당연히 들어보고. 박효신 신곡을 냈다고? 들어봐야지. 당연히 들어보고 그러는 편이죠. 알람 끄고 오겠습니다. 카톡 알람이 켜져 있었나? 카톡 하쇼. 그거 진짜 웃기던데. 그 뭐야? 누구야? 미국 전 대통령 이름이 오바마. 오바마 카카오톡 진짜 웃겼는데. 클조도 한국 노래로 쳐주는군요. 뭐 확실히 약간 한국틱한 느낌은 있지만, 엘소도 노래 들으세요. 내가 케이크 노래 들으세요. 좋은데. 엘소드 게임은 뭐 정 떨어질 사람들은 다 떨어지지 않았을까? 정말 캐릭터만 보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전부라고 해도. 그래서 그걸 이제 엘소드도 안 거지. 그런 거 계속 된다는 건. 이번 노래도 굉장히 K-POP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일단 클레이가 아니잖아요, 뮤직비디오가. 티저만 나왔지만. 아, 사촌감 볼빨기? 아니 볼빨간 사춘기. 사촌감 볼빨기 진짜 이상해진다 이름. 볼빨간 사춘기. 그니까 코그는 모르겠어, 난. 코그는. 화면 끄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수업 중에는, 그러니까 이거 중에는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학생분들이 전부 다 제 방송을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 이 사람 왜 답변 안 해주지? 그럴 수도 있어.
그런가? 요즘 약간 랩 전성시대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요? 요즘 약간 감성 노래지, 감성 노래. 박원 이런 노래. 아니면 그 뭐야. 저도 가수 이름을 막 외우고 다니지 않아가지고. 이게 뭐였지? 그 노래 잘 부르는 친구 하나 있었는데. 사랑 노래 잘 부르는 친구 하나 있었는데. 어차피 성우가 부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저희 성우분들이 부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사실 약간 그런 성우 아이돌이라든지 약간 이런 게 좀 더 많이 생겨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그죠? 정말 전면적으로 성우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노래 정도 부를 수 있는 성우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래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우분들이 그 정도는 해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넌 어디서 왔니? 볼빨간 사춘기가 부른 그 부른 거를 다른 분들이 불렀겠죠? 그죠? 그 성우분이 불렀겠죠? 그니까 그 뭐지? 성우 라디오도 되게 좋잖아요, 그죠? 성우분들 애초에 이제 일단 목소리 피지컬 자체가 다르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근데 그게 그런 성우 라디오 같은 것들이 좀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게 좀 아쉽긴 하죠, 사실. 있긴 한데 적죠. 수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생각해보니까 오늘 이벤트로 그려야 되는데 안 그렸네. 그럴 수 있지. 이제 다음에 나오는 걸그룹이 굉장히 기대가 되지, 그죠? 빨리 나와라.
커피를 마셨다고요? 된대요? 제가 병원을 안 가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커피가 돼요. 딱히 뭐 안 될 것까지는 없겠지만 당연히 카페인 다행이네. 커피 같은 거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다른 분들이면 뭐 괜찮을 텐데. 안녕히 가세요. 하하, 어서 오세요. 생각해보니까 안경을 안 끼고 그리고 있었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언제부터 안 낀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거의 다 오셨고.
becoming the best at it and mastering myself and seeing what I have within me. If you decide to drop your buckets where you are and develop your gifts, I grant you, you'll never ever be without. I grant you that your gifts will take you places that will literally amaze you. And you can IoT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참 IoT 그렇게 막 있어서 집안에서는 그렇게 엄청 편하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잘 못 느끼거든요 아무래도. 근데 밖에서 이제 집으로 딱 들어올 때 와 에어컨 켜줘 한마디에. 그리고 이제 원격 조정으로 바로 그냥 밖에서도 에어컨을 틀 수가 있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 이 사람은 진보된 기술 속에서 살아야 돼요. 좋더라고. 여러분 타로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타로쌤이 진행하시는 모두의 필름이라는 이제 웹드라마 회사죠. 그래서 신작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것도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 소류? 소류인 아니야? 아케미도 아케미인데 이제 내일 나오겠죠? 내일 나올 그 친구 하얀 머리 친구가 좋아지지 않을까. 외견 쪽으로는 아무래도 그런 그 하얀 쪽 친구가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아무래도 아직은 주인공보다는 친구가 좀 더 좋지 않나? 근육 변태인 걸 빼면 사실 그 점을 빼면 얘한테 뭐가 남나 싶긴 한데요. 사실 그걸 얘한테 빼버리면 뭐가 남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로스트아크. 로스트아크 참 로스트아크도 참 좀 아이러니한 게임인 것 같아요. 대기열 참 많을 때 그거 어떻게 뚫어가지고 했을 때는 참 재밌었는데 그냥 멀리서 보면은 그냥 게임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람들은 패스 오브 엑제이를 하러.
살짝 약간 인공호흡 하고 있구만. 우리나라 게임이 하나라도 잘 되면 좋은 건데. 정말 정말 우리나라 게임 정말 정말 많이 고인물화가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장난 없잖아요. 지금 PC방 게임 순위 같은 것도. 언제쯤 나는 이 PC방 게임 순위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이제 드디어 아브라카타브라나 이런 걸 모르는 세대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브라카타브라나 브라운 아이드 걸스라는 이름 자체를 들어보지 못한 그런 세대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그 친구들이 웨이플을 합니다. 아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그 친구들은 배그 모바일 이런 거 하겠지만 마인크래프트 하겠지만 근데 아직까지 오래 살아있는 게임들 보면은 진짜 그냥 변화를 많이 해서 자기네 자기 게임 나름대로의 뭔가 장점이나 단점 이런 것들을 잘 흡수하고 잘 분석해서 잘 만들어서 시장에 또 내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죠? 사실 메이플이 빅뱅 패치를 안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아직도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었을까? 빅뱅 전에 메이플을 아직도 하고 있었을까? 확실히 안경을 안 끼니까 눈 피로가 장난이 아니네요. 하, 여러분들 그림 그리시는 분들 컴퓨터 오래 보시는 분들 무조건
블루라이트 안경을 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좀 끼고 올까? 아, 눈 피로가는 장난이 아니에요. 색감 변화는 거의 없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네, 거의 없는 편. 느껴져도 정말 미미하게. 잠깐 안경 좀 끼고 올게요. 그럼 진짜 시린 것도 덜 시리고 확실히 그냥 그 눈 피로감이 정말 정말 차이가 크게 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니까. 오피셜 채널인가 싶을 정도로 다 한국인이고. 그러니까 이제 내한을 하겠죠? 이곳이 정령 오피셜인가 봐.
달이 아름다워도 어렵고 아마테라스도 되게 어려웠고 가사 안 보고 따라 부르기까지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 진짜 정말 오래 걸렸던 것 같아. 달이 아름다워. 지금도 헷갈릴걸요? 부르면서 들은지 몇 년이 됐는데. 클립에 대해서 신규 작성이 안 될까요? 너무 짜증나는데? 뭐지? 왜 안 되지? 잠깐만요. 그런 건가?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린 드로잉 모아둔 도감 같은 거 사서 보는 것도 도움이 되려는지 일본 쪽 서적 보니까 드로잉 도감 5천 만화 대도감에서 수천 점 실려 있는 거 있는데 괜찮을까요? 다 따라 그려보실 자신 있으시면은 네 다 따라 그려보실 자신 있으시면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죠. 보면은 보는 것만으로는 절대 도움이 안 될 거고요. 어느 정도 따라 그려보면서 내 걸로 만들 자신이 있다 이러면 구매를 한번 해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아닌 거죠. 사실 뭐 미술에 관련된 그림에 관련된 서적을 좀 사서 참고를 좀 해보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그냥 아무거나 사서 어렵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거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거부터 시작을 하세요. 견본 페이지만 봐도 각이 좀 오잖아요 그죠? 이건 너무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책 어떤 책을 봐도 제가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책으로 공부를 하실 게 아닌 거죠. 일단 그림을 더 많이 그려보셔야 되는 거고 책으로 하는 공부는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사람이라는 게 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책들이나 이런 것들
뭔가 보면은 뭔가 레벨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에 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고. 하지만 뭐 딱히 그렇진 않다는 거. 그걸 얼마나 잘 흡수하냐? 이거의 차이인 것 같고요. 사실 그런 게 어렵죠. 어렵고. 판단하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걸 보고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럼 일단 따라 그려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데 뭘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단지 따라 그려보는 것 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근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림이라는 게 워낙 막막한 장르다 보니까. 근데 막막한 장르인 만큼 되게 정답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리는 대로 그려주면은 꼭 상업적으로 성공해야 좋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힘든 것처럼. 근데 보통 상업적으로 성공을 했다 하면은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인 건 맞죠. 그 의심을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사실 모든 그림.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그림 못 그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유명할까 이런 생각. 참 의미 없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얘기가 있는 거고 아직은 내가 그걸 캐치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소리기도 하니까 좀 슬픈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는 아 감사합니다. 사실 뭐 어쩌다 아케미 그리게 됐나요? 덤샘을 보다가 너무 귀여워서 보통 그렇게 시작하지 않나요? 아케미가 사이드 체스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치웠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사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완성을 하고 껐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진도를 많이 못 나갔네요. 사실 거의 완성이긴 한데. 아, 그리고 드디어 그 연모나다 세키로를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네, 안 할 걸 그랬어요. 삭제해라 애송이를 당했습니다. 첫 번째 보스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참 이제 맨몸으로 그냥 계속 돌진을 하다가 이제 그게 좀 필요, 그 뭐야, 뭐 폭주? 꽤 필요하대요. 그래서, 아, 그래요? 이러면서. 한 10다이 정도까지는 계속 그냥 돌진만 했었던 것 같아서 아무 생각 없이 드립 밀고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어렵지. 선호하실 때 G펜 사용하시나요? G펜이랑 연필이랑 좀 섞는 편이에요. 좀 얇게 세세하게 세밀하게 표현하고 싶은 부분은 보통 이제 G펜으로 많이 하고, 이제 조금 러프한 분위기가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싶으면은 이제 연필로 좀 넣는 편이고, 그때그때마다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려야지? 라는 생각하고 나서. 이런 느낌도 어울리겠는데 하면 이제 또 실험도 해보는 편이고. 투명도는 필압 눌러놓고 쓰는데요. 눌러놓고 쓰는데 한 70, 80? 네, 76이네요 지금.
반가워서세요. 일러스트레이터 취업률이 괜찮은 편인가? 일러스트레이터가 취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취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편인 것 같고, 이제 뭐 하더라도 일러스트레이터를 하시는 분들은 굳이 회사에 오래 남아 있으려고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커리어만 좀 쌓는다거나 다른 직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간다거나. 일러스트레이터로 취직한다기보다 이제 원화가는 취직이 좀 많이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일러스트레이션이 필요한 경우가 요즘은 거의 많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 3D로 대체해버리고 막 그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저희 같은 캐주얼 스타일 일러스트레이터들은 보통 외주를 많이 받는 편인 것 같고, 외주를 받았을 때 이제 좀 몸집을 좀 키우고 싶으면 결국엔 인지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좀 한다고 인지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인지도의 문제. 그래서 얼마나 인기가 많을 수 있냐, 나로 인해서 게임의 유입 인원이 얼마나 들어올 것이냐, 내 그림을 전면에 내세워서 광고를 했을 때 얼마나 수입이 들어올까, 이런 거 수지타산을 딱 해놓고 이제 메일을 돌려요. 그럼 이제 아, 이 정도 하시면 이 정도 가격이 되겠구나, 이 정도 이제 가격 책정이 끝나죠. 너무 개념 없게 낮게 부르는 데도 있긴 한데 가끔씩 이 정도를 부른다고? 까지 있기는 해요, 가끔씩. 그럼 살짝 이제 자존심이 상하죠. 한국에서는 일이 거의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이 들어오더라도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제 물 건너서 먼저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이제 나중에야 이제 한국 서비스를 시작하는 데는 있어도, 애초에 한국을 겨냥하고 캐주얼 딕하게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요. 네. 뭐 요즘 하고 있는 데가 뭐 라테일 쪽이라든지 코그 쪽이라든지 생각나는 쪽은, 던파도 요즘은 캐주얼이라기보단 예전에는 거의 캐주얼에 가까웠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거의 반실사죠. 그죠? 그만큼 캐주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잘 하셔야죠. 그러니까 내가 상업적으로 정말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갈 거냐? 예. 네. 아니면은 뭐 동인 쪽을 노려서 행사에서 돈을 좀 벌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사실 동인 쪽에서 돈을 잘 벌 정도로 인기가 많으면은 일이 와요. 안 올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죠. 일이 오겠죠, 당연히.
오면 이제 아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거나 아니면 이제 동인 쪽에서 그냥 내가 마음 편하게 그리는 거 그리면서 사람들이 좋아해주면 그걸로 만족이다 이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기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들은 경력도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경력 하나도 없어도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아니 가끔씩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경력이 진짜 하나도 없어. 제로야. 제로인데 그림을 막 저번 달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팔로워가 한 세 달 사이에 막 한 15만 16만이 됐어요. 그러면 좀 높게 봤죠. 당연히. 그런 사람한테 최저 가격으로 부르진 않지 보통은. 요즘 최저가라는 것도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요즘 되게 싼 가격에 많이 받으시나 봐 사람들이. 되게 어처구니없는 가격을 부를 때도 있고 진짜 커미션가로 부를 때도 있고 요즘 버추얼 유튜버도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버튜버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일이 오면은 읽어보면은 되게 좋아요. 막 아, 뭐 마마님의 그림을 뭐 굉장히 좋아하고 뭐 굉장히 저희와 함께 하면은 정말 좋은 그림일 것 좋은 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좋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밑에 막 한 20만원 써 있으면은 아 거기서부터 일단 멘탈이 나가지. 픽시브 합니다. 저희 같은 그림 그린 사람들은 픽시브를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인기예요, 인기. 돈 부르는 것도 그렇고. 정말 순수히 작품성만 보고서 판단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 눈에 띄려면 인기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영어로 BADH 치면 나올 겁니다. 요즘 그림 업로드를 많이 못했어서 좀 열심히 그려야지 뭐. 근데 그런 것들도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은 받으니까 일 하나도 안 하.. 일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버추얼 유튜버를 20만원에 쓰고 싶대 내 그림을 신기해서 하지 않을까요? 버추얼 유튜버 오가 신기하다 하면서 할 것 같은데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그게 하.. 자 안 받으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돈을 많이 주는 회사가 오히려 더 깔끔하게 일 처리를 잘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준다라는 거는 일단 내 대우가 좋다라는 얘기기도 하지만 일단 회사 자체가 크다라는 얘기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1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혼자서 몸값을 불려야 하잖아요. 그쵸? 혼자서 잘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받아주면은 나중에 또 이 정도로 오겠지? 대충 요 정도 상상해서 가격을 부르는 거죠. 힘들죠. 일단 남의 요청대로 내 의지랑은 상관없는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항상 일정한 퀄리티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림이 되게 쉬워 보이고 그냥 그리면은 되는 거니까 그죠? 굉장히 쉬워 보이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나름대로 다 고충이 있다라는 거. 유튜버도 쉬워 보이잖아요 그죠? 쉬워 보이는데 당연히 어렵죠. 막
유튜버 10만 팔로 막 20만 팔로 되면은 쭉쭉 막 성장하면서 막 돈도 많이 벌고 막, 어? 막 놀면서 막 내가 막 좋아하는 거 리뷰하면서 막 사람들이 나 좋아해주고 이러겠지? 이러면서 시작을 하면은 현실은 300만 아 300 500 이러다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돈 보고 시작하면 안 된다니까요. 모든 직업은 돈 보고 시작하면은 일을 하는 그 순간 힘들어져요. 일을 하는 그 순간 나를 자꾸 쥐어짜게 되니까 일을 하면서 그리고 어느 순간 쥐어짜이는 거에 되게 익숙해지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인지도를 높이고 싶으면 낮은 가격이라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게임 한번 낮은 가격에 참가한다고 인지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절대로. 절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임에 1성, 2성 그냥 몹 잡으면 나온 1성, 2성 그림 작가 그 궁금해 보신 적 딱히 없잖아요. IDW 이런 거 아니면. 그죠? 누가 그렸나 이렇게 막 찾아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정말 일성 전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사실 일성 되게 부담스러워요. 일성이 퀄리티가 굉장히 낮아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성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오면 굉장히 이제 좀 힘든 게 기본 캐릭터들 일성이나 이성 이런 기본 캐릭터들이나 아니면 이제 쓰알 그래 IDW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이제 운이 좋은 거고 그죠? 그리고 잘 그려 원래 잘 그려 이번에 새로 나온 거 보면 알잖아요 그죠? 원래 잘 그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1성, 2성 캐릭터가 원래 그렇다니까요. 불쌍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게 그려야 돼. 좀 더 잘 그리면 좀 더 못 그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요청이 온다니까. 그러면 되게 슬퍼요. 아, 나도 내 자식 예쁘게 그리고 싶은데 그죠? 내 새끼인데. 억울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막 인지도 높이려고 억지로 막 낮은 가격에 외주를 많이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냥 인지도를 많이 높여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겠다 외주를 많이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외주는 약간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저는 편할 거라고 봐요 이런 캐주얼 하시면서는 뭐 하면 당연히 좋은 거고 하면 당연히 좋은 거고 인지도도 팍팍 올라가지만 당연한 얘기로 그냥 하면 좋은 거? 어. 조금 더 이제 메이저한 작품을 그려가지고 인지도를 훨씬 더 폭넓게 쌓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동네에서 유명한 거랑 세계에서 적당히 유명한 거, 동네에서 1번으로 유명한 거랑 세계에서 적당히 유명한 거랑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응. 그러니까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위한 기술이랑 단순한 그림을 그리기 위한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기술이랑 이제 남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기술이랑은 좀 또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도 하고 요구에 맞춰서 그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사실 그리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페이를 생각을 하지 말고 해야 되는 직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워요. 직업이라고 부르기도 좀 민망하지. 그렇게 되면 한 달에 막 한 50만원 벌어 진짜. 그러면은 진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데 막 한 50만원 벌어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몸값을 좀 많이 불릴 작정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에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투잡을 띄워야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지금 투잡을 띄고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이랑 일러스트레이터랑. 괜히 강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강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강사가 그냥 단순하게 그림을 잘 그리는 것만으로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 또한 오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못 버티고 나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선생님이라는 거, 남을 가르친다는 거. 중압감도 굉장히 크기도 한데. 그런 거보다 제일 심한 건 이제 강사님에 대한 태도? 학생들의 태도? 약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약간 입시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약간 상하 관계잖아요, 그죠? 선생님과 내가 선생님과 학생이 약간 상하 관계라면은 그림을 가르치는 일러스트를 가르치는 학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그게 잘 안 돼요. 상하 관계라고 인식이 된다는 게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입시학원이나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학생이 무조건 나이가 더 어리잖아요. 선생님보다. 근데 일러스트 학원은 그게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취급이 좀 안 좋을지 생각 좀 되시죠. 예상이 좀. 왜냐면 일단 그림 업계에서 지금 일선에서 뛰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원래 그림을 정말 오래 그리셨던 분들이거나 그러니까 원래 정말 오래 그리셨던 분들이 보통 일선에 계시는데 보통 다들 근데 이게 언제 시작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 대학교 때 시작하셨던 분들이 뭐 한 15년 됐다 그럼 지금 이제 서른 한 중반 정도 되셨을 것이고 근데 뭐 한 10살 때부터 시작을 했어 그림을 한 10살 때부터 막 뭐 만화나 아니면은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 따라 그리면서 시작을 했어. 게임 뭐 일러스트나 이런 거 따라 그리면서 시작을 했어. 그럼 15년 차에 25살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제가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는 그림이 됐던 어떤 게 됐던 좀 분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작품과 작가를 분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궁금하니까, 그죠? 이거 되게 어마어마한 작품을 봤어. 아, 근데 이거 그린 사람이 누굴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궁금하긴 한데 그거를 너무 신경을 안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죠. 그러니까 나를 안 보고 내 그림을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나를 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그런 것도 좀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캠을 안 트는 것도 있죠. 그런 게 아니면 굳이 안 틀 이유는 없으니까. 주변에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만 봐도 캠을 키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되는지 다들 보셨잖아요, 그죠? 그 비참한 말로를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은. 비참하다고 해야 되나, 뭐 잘 어울린다고 해야 되나. 분들도 좋아서 하시겠지만 나름대로 고충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림으로 유명한 건가? 라는 고민을 분명히 하실 거란 말이야, 그죠? 나는 그림으로 인정을 받고 싶고 만화를 그리시는 분이라면 만화로 인정을 받고 싶은데 자꾸 내 인기에 편승이 되는 것 같고 약간 이런 고민 하실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죠?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이제 그 뒤에 있는 사람을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궁금해하셔도 되죠.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니까 당연히 궁금해야지. 궁금한 거고. 근데 너무 과도하게 집착적으로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 걸그룹 좋아하는 걸그룹이나 좋아하는 뭐 성우가 결혼을 했다 그런 막. 이제 테러하고 막 그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죠? 노래는 노래로만 들으면 되고 걸그룹은 걸그룹으로서 조화를 해야 되는데 자꾸 니 거 내 거가 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좀 불편하죠? 이? 일러건이 없었던 시절부터 그림 공부를 계속 그렸던 분들은 지금 거의 성공하고 그런데 저는 제대로 그림 공부를 안 했던 게 너무 그러니까 후회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굉장히 이제 지금은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보다 대신 필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림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빠르게 갈 수가 있게 됐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제 나만의 것을 가지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게 점점 더 중요하게 되는 시기잖아요. 그림이 굉장히 상향평준화가 됐어요. 일반적인 그런 뭔가 그림 잘 그리는 법을 공유하는 그런 문화 같은 게 좀 생긴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요즘 트위터 같은 걸 보면은 계속 비슷한 그림들이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이게 다른 사람들의 그림인가 싶을 정도로.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뭔가 나만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그 안에서도 조금 더 티가 나는 걸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번에 그 뭐지 알파고 말고 엘프고라고 나온 거 보셨어요? 엘프고 맞나? 이름이? 바둑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래요. 승률 계산해주는 프로그램. 그래서 지금 바둑계가 엘프고 나온 지 한 3년? 알파고 나온 지 3년 만에 완전히 똑같아졌대요, 판이. 이제 창의적인 플레이가 안 나오고 계속 계산해서 두는 수로 두기 때문에 50수까지 계속 똑같은 수만 나온대요. 이렇게 두면 이긴다. 약간 이런 게 계속 생겨버려서 족보가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랑 계속 대결을 하면서 점점 더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공지능한테 생각을 맡겨버리는 시대가 와버린 거죠. 근데 그림도 지금 마찬가지의 과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아니라 내 의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면 예쁩니다 하면은 그냥 그렇게 그리는 거지.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전에 비해서, 그죠? 전에는 이제 뭐 유명한 사람 있으면 누구 이렇게 딱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한 5년 전만 해도 그분
그 김형태님 그분이 그림 그리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누구 좋아하세요? 누가 롤 모델이세요? 하면은 거의 그분이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툭 하고 튀어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에서야 뭐 잘 그리시죠, 그죠? 잘 그리시죠. 지금은 그냥 누구한테 어떤 분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다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다 다르게 나오고 그만큼 이제 더 다양한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따라할 수 있게 됐고 뭔가 PDF가 아니라 PSD 파일 같은 것도 막 돌아다니고 하니까 김형태님 블레이드 앤 소울 그러신 분 근데 좀 걱정이기는 해요 사실 그만큼 이제 더 프로가 되기는 힘들어졌다 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프로가 정말 되게 쉬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황미라나 이런 황미라로 인해서 나오는 이제 이런 그 뭐야 TCG 열풍 이랬을 때 정말 개나 소나 다 일을 받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림 좀 잘 그린다 싶으면 데려와서 그리게 만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냥 좀 잘 그린다고 해서 데려가는 게 아니니 이게 돼버렸으니까 정말 이 사람이 인기가 있고 이 사람의 그림에 뭔가 있고 사람들이 끌릴만한 무언가가 있고 그러면 이제 데려가서 쓰고 약간 이런 게 돼버렸으니까 그게 좀 안타까우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런 혼란의 시기에 학생분들이 좀 더 잘 될 수 있게 만들어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하면 저도 이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어려워요 그런 고민이라는 거 진짜. 남자를 되게 해주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나부터 잘 돼야 되는데 그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마무리를 딱 하고 끝내고 싶었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좀 아쉽지만 여기서 오늘 방송 종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금요일 방송에서는 모르겠어요. 덤체면은 안 그릴 것 같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손그림을 그렸던 거를 컴퓨터로 갖고 와가지고 컴그림으로 그릴지 생각도 좀 보고 있고 하니까 많이 좀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방송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림을 또 계속 그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창 이제 큰 마감이 끝나면은 진짜 농담 안 하고 한 달은 놀아요. 그냥 기초 연습하면서 이제 뭐 커뮤를 뜬다거나 그냥 가벼운 그림 연습을 하면서 가벼운 캐릭터들 많이 그리면서 이제 좀 쉬는 텀이 좀 긴데 굉장히 긴 편인데 그래도 방송이 있기 때문에 요렇게나마 좀 그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는 좀 더 컨텐츠적인 것도 좀 고민을 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봐봐. 트위터 달라고 하셔가지고 트위치에다가 드리고 끝낼게요. 여기입니다. 봐봐.